자, 2차 방식 실근의 조건입니다. 2차 방식의 두근이 실근이면 2차 방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실근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랍니다. 그러면 식 자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방식이. 맞죠? 이거 부등식 아닙니다. 이제 다시. 2차 방식인데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 X축이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요 놈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쌤이. 이거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한다면 됐나요?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했고 그러면 알파와 베타 값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두근이 양수래요. 두근이 양수라는 말은 0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둘 다 양수면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면 맞지? 그러면 y축은 이쯤에 있을 거고요. 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양수 나오겠죠? 이 함수에. 근데 여기 0 집어넣으면 c만 남아요. 맞지? 이게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정리했을 때 얘와 얘 부는 같죠? 자,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거 부 반대로 읽었고요. 맞죠? 두근의 곱은 그대로 읽었거든요. 맞지? 그래서 c값은 양수난데 이걸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두근의 합곱으로 표시한 거야. 그냥 봐봐. 두근이 모두 양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되겠죠? 맞지?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식으로 정리할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이다. 이 말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두근의 곱이 양수이다. 이 말은 뭔데요? a분의 c가 양수이다. 이 말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두근이라며. 두근이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달달 외우는 거 아니야? 두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왜 갔다가 했을까요? 두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중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근이 있는데 얘들 둘 다 양수다라고 하면 그거 나중에 문제 풀 때 판별식 d는 뭘로 가야 돼? 0보다 크다만 적어야 돼요. 알겠니? 다시 두근이라는 말 서로 다른인지 서로 같은지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은 같이 잡아준 겁니다. 두근의 양수이기 때문에 합과 곱은 둘 다 양수예요. 마찬가지 두근이 모두 음수라면요. 두 개 더한 값도 음수, 두 개 곱한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두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든지 같아야 돼요. 맞나? 세 번째 봐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죠. 보세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요. 조건이 좀 쉽게 나왔죠. 왜 저렇게 나올까? 쌤 위의 식대로 첫 번째 판별식. 이거 왜 안 구했을까요? 두근의 합. 쌤 이걸 왜 안 구하고 이것만 적어놨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돼. 그냥 두근의 곱.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온지를 알면 돼요. 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조건은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죠. 맞지? 잘 봐. 내가 만약 이렇게 했다.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야. 뭐 2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식 적을 수 있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맞나요? x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의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2가 2잖아. 이걸 y로 바꿔버리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맞죠? 잘 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판별식 쓰면요.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지? 두근의 합은요. 여기서 두근의 합은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곱은요. a분의 c인데요. 잘 봐. 내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거든요. 맞지?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죠. 이 말은 A와 C의 부호는 무조건 뭐하다? 다르다야. A와 C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판별식 쓰면 무조건 양수 나옵니다. 왜요?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다. 또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하면 어차피 A, C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거든.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 붙어버렸거든.
맞죠? 제곱한 건 양수인데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플러스 한 거잖아. 맞지? 얘 무조건 양수예요. 의미가 없어. 해줄 이유가 없어. 따라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알파 베타가 0과 작다면 쳐다보는 게 아니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조건에서 판별식은 왜 안 했냐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성립이니까. 무조건 판별식 쓰면요 0보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요? 쌤, 얘는 왜 안 적어놨을까요? 몰라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고 했지 숫자는 언급 없죠. 이식 봐봐. 두 근이 마이너스라고 이해해요. 두 개 다음에 양수예요, 음수야? 양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하고 이러면요? 음수 나오죠.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두 근이 얼마가 아니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숫자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더 안 까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몰라서 못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안 나온 거란 말이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조건은 알파베타 0과 작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요가 아니고 문제에서 두 근에 대한 언급이 생겨버리면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두 근이 서로 다른데 자, 그러니까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는 크다 이런 말이 언급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 다음에 음수 나와요. 맞죠? 그때는 뭐 해줘야 돼? 이것만 적나? 아니에요. 이것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조건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줘라? 잡아라. 해줘야 돼. 이것만 적히는 게 아니고 얘는 잡아줘야 된다고요. 생 문제마다. 얘는 몰라도 돼. 왜?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무조건 판별식은 양수 나오기밖에 없거든요. 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쌤 말 뜻 이해돼?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판별식은 진짜 할 필요 없어. 근데 얘는 두 근의 합은 문제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건데 자, 보세요.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보세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해하고의 위치관계거든요. 해하고의 위치관계입니다. 보세요. 똑같아요. 방법은. 자, 얘는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돼 있죠. 맞지? 그럼 이렇게 끄으면 이게 알파와 베타거든. 맞아요? 잘 봐. 첫 번째. 아, 두 근이 둘 다 P보다 크다 했으니까 P는 왼쪽에 있어요. 맞니? 그러면 P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나와? 양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P 집어넣으면 양수 나온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이라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써줘야 되고요. 됐나요? 됐어요? 세 번째, 얘는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보면 답이 되진 않는데요, 대부분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P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봐봐. 요것만 보면요. 이렇게도 봐요. 그치? 요것만 보면, 요 밑에 거 안 보면요. 요거랑 똑같아요. 이 그래프 봐봐. 두 근이 나왔지? 판별식 썼어요? 맞지? P 집어넣은 값이 양수래요. P 집어넣은 값이 양수 맞지? 그렇다고 P가 두 근 왼쪽에 있는 건 아니죠. 맞지? 얘 때문에 P의 위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하는 2차 함수의 꼭지점. X의 값이 뭐보다? P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여기 있는 값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얘는 이 축이 P보다 작아야 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요. 얘는요. 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아까 내가 0으로 잡았지만 이거 식을 연립해서 만드는 건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까 3번 나오고 똑같아요. 뭐? 두 근이 P 기준에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거든요. P 기준에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이 P라는 놈하고 식을 연립했을 때는 곱은 음수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런 설명은 안 합니다 내가. 그래서 판별식 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성립하니까. 맞지? 단, 요거 두 개 더한 값에 대한 언급은 없죠. 못 구한다고요. 그래서 안 한 거고요. 그 얘만 알면 돼요. 얘는요, 봐봐. P, 둘 다
어떠한 값 사이에 있다 하면 P 집어넣은 값 양수, Q 집어넣은 값 양수 둘 다 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성립해야 되고 축은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요거는 똑같은 내용. 얘는 아까 내용하고 똑같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하면 그 값이 음수가 되면 된다. 왜? 요 사이에 있으려면 대응하는 값은 음수니까. 요게 끝이에요. 자, 문제 봅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문제 보면요. 2차 방정식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봅니다.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이 둘 다 뭐가 나와요? 판별식 써야 돼요. 다시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야, 얘도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요, 판별식 뭐한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무조건 양수 나옵니다. 두 근의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근의 합은 무조건 음수 나옵니다. 음수 됐으니까. 얘는요, 두 근의 합 못 구합니다. 왜요? 얘는 모르는 거야. 맞죠? 얘는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이해돼요, 지금? 세 번째, 두 근의 곱은요? 양수입니다. 얘도 두 근의 곱은 양수고요. 얘는요? 첫 번째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로 잡아주자. 세 번째. 이건 뭔데요? 두 근의 곱은요? 무조건 음수예요. 됐나요? 그럼 판별식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판별식 쓰자. 4분의 D. 4분의 D 쓰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판별식만 쓴 겁니다. 얘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2K에서 K 뺐으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나와. 맞나요? 얘는 인수분해까지 되죠. K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됐나? 그러면 끝났네요. 1번. 둘 다 1번 똑같이 나옵니다. 뭐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맞죠? 가장자리죠? 해는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K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K는 1보다 커도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됩니까? 얘는 할 필요 없고 다시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중간에 그 부호 반대죠. 최고차항이 1일 때. 두 근의 합은 2의 K 플러스 1이거든요. 맞나요? 그 얘가 지금 뭐 돼야 돼요? 2번 얘는 2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요. 양변 2 나누면 그대로 되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얘는요. 2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두 근이 다 음수기 때문에. 그럼 양변 2 나눠도 뭐 0은 적을 필요 없고 플러스 1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맞나요? 얘는 없어요. 세 번째, 두 근의 곱은요. K 플러스 3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얘니까요. 세 번째, K 플러스 3이 뭐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마찬가지. K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여기는 얘가 세 번째죠. 세 번째 K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유일하게.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답만 정리하면 되죠. 그럼 첫 번째 얘 공통 정리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럼 수직선 넣어서 공통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마이너스 2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고 1도 있죠. 맞지? 자, 첫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2 색칠해서 왼쪽이면서 1 색칠해서 오른쪽이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그냥 공통 범위는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돼요? K값은 요 문제는 K값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됩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건 쌤 안 합니다. 그냥 열립하세요.
얘랑 얘랑 얘 연립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연립하면 되고 얘는 뭐 사이값 범위로 넣은대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세 번째 예, 답 그대로고요.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24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두 군이 모두 1보다 클 때 아까 쉽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프 생각해봐. 얘가 해가 뭔지 모르겠는데 맞지? 이게 알파 베타래. 근데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맞죠? 자 근데 여기 2차 방식이 두 군을 했지 서로 다른 두 군 안 했죠? 따라 첫 번째 뭐죠 가져야 돼요? 판별식. D는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맞아요? 두 번째 뭐 써야 돼요? 1 집어넣은 값은 뭐 나와야 돼요? 양수 나와야 돼요. F1값은 양수 나와야 돼.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은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요게 축의 방식이죠. 맞죠? 이거 세 개 잡아주면 되죠. 판별식부터 써봅니다. 1번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가정자리 값입니다. A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나왔고요.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F1 구합니다. 1 집어넣을게요. 1 빼기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게 0 양수래요. 위에 X자리에 1 집어넣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A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죠. 넘어가면 플러스 2 되죠. A는 1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축입니다. 축은요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에요. 알겠나?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제곱식 만들 때 어떻게 해요? x제곱 마이너스 4x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눠가 저 플러스 2로 나눠가 이렇게 하죠. 완전제곱식 만들 때 그렇게 이렇게 얘가 제곱하고 여기 x를 적잖아. 맞지? 근데 그럼 부호가 뭐 돼요? 2가 되잖아. 2 콤마 얼마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얘 부호에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축은 얼마 돼요? a가 되겠죠. 맞아요? 이 축이 뭐보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결론 얘랑 얘랑 얘 세 개 공통 찾으라는 거죠. 맞나요? 이거 해볼까요? 수익성 그냥 빠르게. 자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이거 똑같죠? A는 1보다 크다. 나오면 공통 여기밖에 없죠? 맞지?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25번 봅니다. 25번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 또 나왔는데 5번에는 두 군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대요. 뭐하고 막 사이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뭐였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은 없어요.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 그래프가 이거죠. 얘 그래프가 있고 여기 X축에서 여기 알파 베타 두 군이 있을 건데 이 두 군이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은 여기 있어야 되고 2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맞지? 그럼 0 집어넣은 값은 무조건 뭐 나온다? F0은 양수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값도 양수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에서 이거 식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의 방식은 무조건 0하고 2 사이에 되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면서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요거 세 가지입니다. 똑같이 풀게요. 첫 번째 판별식 봅니다. 판별식 D는요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M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정리합니다. 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M 플러스 8M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나오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어? 쌤 뭐 잘못 적었나? 0이네요. 미안. 이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마이너스 8하고 0이죠. 가정자리죠. 그럼 M은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고 m은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 f0은 얼만데요? 0집어넣으면 얼마 돼? x에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죠. 이거 양수 돼야 돼. 따라서 m은 1보다 작아야 돼요. 20어넣으면요?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죠. 이것도 0보다 커야 돼요. 단순 계산 빠르게 끝낼게요. 요거 넘어가면 3m 이 1보다 작고요. m은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맞죠? 그 다음 축은 아까 어떻게 불렀어요? 축. 축이 뭐예요? 저 중간에 거 마이너스 2로 나눈다 했죠? 그러면 m 플러스입니다. 2로 나눈 값. 맞지? 얘가 지금 뭐하고 뭐 사이야 돼? 0하고 2 사이야 돼. 맞죠? 양변이 2 곱하면 m 플러스 2는요? 4하고 0 사이고 b 빼면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되겠네. 그래서 식 지금 3개 나왔어요. 요것도 연립하면 되죠? 연립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여기 있고요. 0 여기 있고 1도 여기 있고 3분의 1도 여기 있고 2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요. 맞죠? 첫 번째 거.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얘는 1보다 작다. 세 번째, 3분의 1보다 작다. 네 번째,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다. 그럼 이거 세 개 다 공통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죠. 이래야 셋 다 공통이, 저 전체 공통이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된다? m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분의 1은 같다 없네요.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나요?